자, 커터 서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세요. 낮은 타구점과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주는, 임팩트를 줘서 볼을 짧게 떨어뜨리는 바운드, 상대를 공격 못하게 제압하는 서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포핸드 윙위전 서브의 포인트, 라켓을 시계추처럼 눕힌 상태에서 똑같이 가장 낮은 타구점에서 강한 임팩트와 함께 볼의 타구점을 앞에다 맞춰줘서 길게 빠르게 넣는 서비스를 매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후크 서브의 포인트는 맞는 순간에 포핸드인 척 하면서 각을 바꿔주면서 상대의 백쪽에 공격을 못하도록 쭉 밀어넣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격을 못하고 커트너에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서브. 그래서 서브의 그 회전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YG 서브의 매력. 그리고 포인트. YG 서브는 상대방을 자주 넣지 않고 후크인 척 하면서 모션을 통해서 강한 임팩트와 강한 회전, 그리고 이 모션과 이 박자를 뺏을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손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처럼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으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는데, 여기에서 이런 서브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거. 자, 너클 서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강한 서브를 계속 넣다가 단순하게 넣고 다시 내가 공격을 잡을 수 있는 서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 다음에 전진 서브의 포인트. 상대가 퍼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맞고 튀게끔 맞는 순간에 위로 튕겨주는 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서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핵심과 포인트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님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럴 때 아, 이 서브를 넣어야 되고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서브를 넣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제 서브의 모션 및 폼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자, 자행회전으로 백쪽으로 모른 다음에 저는 다시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후크 서브로 또 한 번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후크로 짧게 바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G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트 서브보다는 회전 서브를 많이 넣는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볼을 스피드하게 앞에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서브는 커트 서브나 너클은 상대를 넣고 먼저 선제를 잡고 상대를 붙여 놓기 위한 서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런 자행이 좀 빠른 서브와 YG와 서브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런 서브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요. 더 많은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